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지금 18일 연속이죠.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18일 누계를 계산해 보니까 약한 4조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고, 18일째 순매도였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이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순매수 전환 논리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 임박, 그리고 삼성전자 마지막 매수 기회. 지금 삼성전자가 월봉상 보면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승 충격 1파동이 있고 3파동이 있고 5파동이 있는데, 3파동이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파동은 1파동의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천병 역할을 우리가 SF 반도체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요번 조정이 제가 보기엔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SFE 반도체, 머니 가이피에스, 테스, 그리고 이제 SFA 네 종목,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리딩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전 성공 투자론. 제가 이제 증권 강의를 개최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위대한 힘. 단타 매매는 100점 100패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주 논리에 의해서 이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인용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 보유 기업. 다른 경쟁 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의 집단사고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자, 뭐 그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국인 매도 이유와 그리고 매수 임박 논리, 매도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지난주 했는데 거기서 좀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임박 논리,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어제 리베라호텔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 임박 논리를 또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특히 제 강연장에서 그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읽었던 책인데, 한스 로스링이라고 이분이 이제 통계학자이면서 이제 그 외과 의사거든요. 그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료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왜곡된 게 많다는 것이죠. 하여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꼭 이걸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왜곡되게 해석을 하냐면, 10가지 잘못된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논리인가에 이제 직선 본능이라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것 같은 그 착시에 빠진 거, 착시에. 그 직선 본능 때문에 우리가 사실, 팩트를 왜곡해서 본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18일째 순매도였기 때문에, 물론 19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매도해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도 이유는 이제 한국 증시가 중국이라든가 홍콩 증시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잠시 우리가 상해 지수 하고 홍콩의 항셍 지수죠, 코스피하고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중국의 우리가 수출 비중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8%, 30%는 조금 안될 겁니다. 미국은 그거의 반이에요. 그런데 중국하고 그다음에 화교권 다 포함하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 혹은 화교권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반대는 뭐냐면, 지금 중국하고 대립각에 있는 데가 지금 대만 증시예요. 대만 증시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하고 또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해 보면, 아, 왜 우리나라 증시를 팔고 대만 증시를 사는지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MSCI 그 이머징 마켓 비중에서 중국 비중을 이제 상향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줄여야 되겠죠. 그게 한 대략 한 2조원에서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공식적인 펀드 말고요. 비공식 펀드가 출액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규모는 알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한 3조원에서 4조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매도가 거의 뭐다 나온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시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죠.
대외적인 불확실성,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죠. 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많이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고 희석이 됐다고 보는데, 이 홍콩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어떤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있죠. 거기에 따른 어떤 다시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좀더 가중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파는 외국인은 단언하건대 중장기 펀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머니요. 특히 이제 영국계라든가 홍콩계를 한머니 혹은 이제 뭐 헤지펀드 중심으로 단기 자금이거든요. 단기 자금이 이탈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반박 논리,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반박 논리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외환 시장이 최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외환 시장 역할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외환 시장이 가장 상위 구조. 그다음 아래가 채권 시장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원자재, 뭐 주식하고 비슷해요. 주식하고 원자재 시장하고 비슷하고.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되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원화가 절상되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반대로 원화가 절하되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즉, 증권시장, 주식시장은 외환시장이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환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로 본다면 원화가 달러 대비 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 막바지에서 지금 환율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전될 가능성, 즉, 그 환율이 이제 상이 아니라 인하죠. 즉, 원화가치가 강세. 원화가치 강세에 기존 원화 강세 기부 원화 강세 죄송합니다. 원화 강세의 근거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7.2%예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지금 4조는 좀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통계를 안 내봤지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략 한 2천 한 2,800만 주 정도 팔은 것 같아요. 2,800만 주.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또 파니까 거의 뭐한 3천만 주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가 됐죠. 3천만 주 곱하기 이제 한 5만 원 정도라면 한 1조 5천억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 탁시들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이재용이 아니죠. 이재용이 아니에요. 삼성물산이 아니죠. 삼성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57% 제일 대주주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진다면 어떻겠어요? 누가 제일 손해겠어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제일 손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순매수, 다시 이제 물량을 채우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불확성이 좀 지배하지만 스몰 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재선이 그 최대의 어떤 당면 과제죠. 그렇다면 나중에 내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연말을 앞두고 지금 또 탄핵 이슈를 또 덮어야 되거든요. 탄핵 이슈를 덮을 만한 것은 저는 이제 중국과의 딜 혹은 그다음 차선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논리적인 어떤 우선순위 따지면 첫 번째는 이제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이 이제는 다시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에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논리도 있고, 세 번째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뭐 트럼프라는 양반 자체가 워낙 이게 불확성이 완전히 이거 불규칙 바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참 예측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 우리가 지금 흐름 정서로 봐서는 스몰 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바짝 오르고, 당연히 중국 증시 홍콩하고 동조하고 있는 한국 증시가 또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위에 차트가 이제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 이제 그 리베라 호텔 강연에서 이제 만든 자료거든요. 이게 위가 이제 코스피 증시고, 아래가 이제 그 중국 상해 증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1월 들어서 좀 치고 가나 싶었는데 이제 밀리고 말았죠. 거의 흐름은 비슷하죠. 거의 흐름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선진국 증시들, 미국 다우 나스닥 혹은 이제 독일의 닥스죠. 프랑스의 깨크, 이런 주요 증시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 기조인데, 중국하고 밀접한 국가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위에 차트는 이제 당연히 코스피고, 아래가 어딘 줄 아세요? 아래? 아래가 홍콩 증시입니다.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도 워낙 이제 중국이라든가 홍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죠. 니케이도 많이 올랐죠, 니케이도.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또 역시 코스피하고 밑에가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이 지금 대만 증시는 우리나라가 지금 18일째 순매도 하고 있는데 대만은 지금 외국인이 13주 연속 이제 한 10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국가라고 보는 거죠. 대만은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따라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타 이제 뭐 배당률도 좋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연말을 맞아서 그런 한머니들이 이제 대만 주식,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대만 주식을 선호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좀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삼성전자 매도한 거예요. 대략 한 3천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3천만 주 정도 가까이. 오늘도 뭐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 한국 코리아 기준으로 그 삼성전자를 판단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본사가 만약에 뉴욕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한 15만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이 제가 보기엔 마지막 피날레여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수급이 더 강화되는 거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태풍을 우리가 대중들은 두려워하죠. 일반인들은 두려워하는데 태풍의 순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 생태계의 어떤 복원력 혹은 이제 재정화, 어떤 자기정화 기능이라는 거죠. 주가의 조정 역시도요. 일단 어설픈 매도세가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쫄아버린 쫄아 쫀 사람들, 어설프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조정 과정에서 이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종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이 어떤 눌림목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당장 바로 오른다 안 오른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원 달러 환율인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구독과 좋아요 좀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처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유튜브 방송을 한 2, 3개월 정도 들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30년 쌓았던 어떤 그 나름대로 노하우죠. 그런 것들은 한 2, 3개월 정도면 기본적인 것은 다 숙지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파동론으로 따지면 1파, 2파, 3파, 4파, 5파고 이거는 이제 원화가 절하가 되는 거죠. 환율이 인상되는 거죠. 주가가 이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 2, 3, 4, 5파동.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갭인데, 갭하면 이제 돌파계 급진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멸갭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에서 상당 부분 버블을 몰거든요. 거품을. 결국은 깨집니다. 5파동에서 나오는 갭상승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희 차트를 볼때 어떤 종목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거는 대단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이 대략적으로 달러당 1183원에서 1188원이거든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이게 지금 원화가 절하, 즉 환율이 인상되면 주가가 조정받은 거죠. 예? 만약에 지금 그 주식장이 진짜 누구 말대로 뭐 위기론이다 어쩌다 그렇다면 벌써 1200은 벌써 돌파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외환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위 구조인 외환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환율이 조금 소폭 인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강력한 저항선대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183원에서 뭐 1190원이라고 이때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이러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강세로 전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로 전환되고 강세로 전환되는 근거는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내일도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8일째 순매도한 입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순매수 쪽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게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휴, 죄송합니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삼성전자, SFA 반도체, 원익 IPS, 테스, SFA 이렇게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를 보죠. 자, 뭐,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낫습니다. 근데 그 보통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알테오젠이 오늘 상 들어갔죠. 오늘 그, 바이오 제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공을 들였고요. 그 오늘 참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오늘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오전에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삼성전자 감사하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자, 월봉 보시면은 이제 월봉 보시면은 크게 상승 추격 1파, 조종 2파가 끝난 거예요. 조종 2파가 끝났고, 그 다음에 상승 추격 3파인데, 상승 추격 3파는 반드시 1파의 고점을 돌파하기 마련이죠. 이 돌파를 위해서 지금 눌림목 과정이고, 어차피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비해서 안 좋죠. 이 삼성전자와 실적과의 상관계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절정기는 2022년이나 202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 2020년하고 2021년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근거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줄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 보죠. 에셋 반도체 오늘 뭐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거래가 수반이 되겠죠. 여하튼 간에 SF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천병입니다. 얘가 먼저 뭐 살짝이나마 신고가를 1파의 고점을 돌파해 줬어요. 월봉 볼까요? 1파의 고점을 돌파해 줬어요. 왜냐면 3파동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그랬고, 이거는 제가 그 SFA 반도체는 요때 추천인 거죠. 요때 저희가 회원들한테도 추천이 나간 거예요. 요때. 좀더 짧게 볼까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TSMC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제꼈거든요. 근데 제가 TSMC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니까 대만의 그 팹리스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그중에서 이제 패키징 쪽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SFA 반도체를 잘 봐야 되고, 나중에 내년에는 우리가 네페스도 3개월 조정 받았기 때문에 네페스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반도체 후공정, 특히 이제 비메모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 네페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SFA. 자, SFA 반도체는 매수 관점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희 뭐 회원분들도 그렇고 많이 흔들리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질 만큼 빠졌고, 외국인들도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거 제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엮은 거죠. SF 반도체도 이제 전저점 부분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42,000원, 42,500원 미만, 뭐 42,000 초반 정도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회사죠. SFA는 삼성전자와 계열을 함께하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방주, 노화의 방주를 제가 패러디한 건데, 삼성전자의 방주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한번 보죠. 자, 원익 IPS도 이제는 매수 관점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자, 원익 IPS도 이제는 매수 관점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여러분들 방막 증착 공정이 가장 힘들어요. 증착 공정이 원익 IPS가 증착 공정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익 IPS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도 이제 증착 장비죠. 아, 15분. 자, 테스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물대에서 물량도 안 나와요. 이런 것도 매집이 잘된 거죠. 테스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분은 다 소중한 분이에요. 본인을 아끼세요.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본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제 얘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